지금부터는 MOSFET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MOSFET도 또 하나의 트랜지스터인데, 워낙 내용이 알아야 될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저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기계 기술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MOSFET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강의들을 많이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OSFET을 얘기할 때 강대원 박사가 나오는데 한국인입니다. 이분이 MOSFET을 발명을 했고요. 플래시 메모리도 이분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 MOSFET은 트랜지스터와 동일하게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도 이렇게 생겼지만 MOSFET의 세부 부품을 이렇게 단면도를 보면 요런 형태로 생겼고요. 단자는 3개, 기본적으로 총 4개가 있는데 이 벌크 단자 무시하고 3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게이트 단자가 있고 가운데 있는 게이트 단자, 그다음에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 트랜지스터에서 게이트가 베이스와 같고요. 그다음에 소스가 컬렉터, 그다음에 드레인이 이미터. 소스와 커렉터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에 전류를 흘려서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전류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다고 치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MOSFET은 게이트에 전압을 겁니다. 전류가 아니라 전압을 걸어서 소스와 드레인에 전류가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의 회로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판이 있고요. 이거 메탈, 금속판, 메탈이 있고요. 중간에 산화층의 절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사이드 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세미컨덕터가 있어서 MOS, 그래서 MOS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를 이어주는 채널을 형성을 해야 여기에 흘러갈 수 있는 다리가 놓입니다. 다리가 놓여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채널이 형성된 원리가 필드 이펙터라 그래서 FE, 그래서 필드 이펙터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전기 효과에 의해서 여기에 채널이 형성돼서 통과되는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MOSFET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겁니다. 자, 기호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많이 쓸 MOSFET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전부 다핀 배열이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레인은 요 방열판을 붙이는 요 단자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핀 기호로는 이렇게 채널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요 중간에 요 핀이 세 개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기호가 있고, 두 개로만, 요 단자가 두 개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맨 위에 있는 요 단자, 맨 왼쪽에 있는 요 단자가 게이트 단자인데, 요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층이 있고, 중간에 채널과 이 메탈, 게이트 단자 중간에 산화층이 있는데, 요게 비어 있습니다. 요게 옥사이드 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없다가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가 이렇게 드레인과 소스 단자가 이어져 있지 않다가 이어지면 채널이 형성돼서 이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증가형 엔핸스먼트형이 되고요. 먼저 채널이 아예 존재하고 있다가 이어진 선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로 바뀌는 게 디플리션, 감소형 MOSFE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어떤 형태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N채널이냐, P채널이냐로 나눠지고요. 요세 개의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화살표가 가운데 핀의 단자 안쪽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이오드처럼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P가 되고 채널 쪽이 N이 되겠죠. 그러면 N채널 타입, 요 기호는 N채널 타입 됩니다. N채널 타입이고 증가형의 기호가 됩니다. P채널이 되면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이 중간 핀을 그리지 않는 형태, 두 개로 그리는 형태가 되면은 여기는 항상 이어져 있고 채널 모양이 여기 그려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두 개로 표현하는 형태가 될 때는 이 화살표 모양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N채널이고요. 안으로 두르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게 P채널입니다. 중가형 MOSFET, N채널 MOSFET, N타입을 먼저 설명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N타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가 메탈이 있고요. 중간에 절연층 옥사이드가 있고 세미컨덕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채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콘덴서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콘덴서처럼 이두 개의 층이 있는데 이두 개의 층, 절연층인 여기 반도체 층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전화가 여기 위에 메탈에 충전이 되고요. 마이너스 전화가 마이너스 이 세미컨덕터 쪽에 이쪽에 충전이 되게 됩니다. 이 세미컨덕터가 기본적으로 이게 P채널인데 이 경우에 P채널인데 P타입인데 P타입이더라도 거기에 이거 전자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걸어줬을 때 소수의 전자가 있던 이 세미컨덕터 안에 존재하던 전자가 이쪽에 모이게 됩니다. 이쪽에 모이게 돼서 이쪽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해서 이 채널이 두 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져서 채널이 형성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콘덴서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번 충전이 되면은 이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단자와 소스 단자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채널이 형성돼서 이 소스 드레인 단자와 소스 사이에 전류가 통과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N채널 증가형이고요. 이 채널이 지금 이제 이게 동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채널이 없는 형태가 컷오프라 그래서 MOSFET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채널이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히 다 형성이 돼서 작동하는 순간을 이 상태가 비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드레인 쪽에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 채널 형성에 방해가 돼서 채널 모양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가 포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로 보시면은 이런 기호고요. 여기 세 개, 요 핀이 세 개로 그려진 경우 이렇게 가운데 핀에 안으로 들어와지죠. 이게 N채널이고 단자 채널이 끊겨져 있으니까 이게 증가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형, N채널 증가형 MOSFET이고요. 두 개로 그려진 경우는 여기 요 핀에 화살표를 붙이고요. 소스 쪽에 화살표를 붙이고요. 바깥쪽으로 이거와 반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N채널입니다. 자, 다음은 P채널 MOSFET입니다. P채널 MOSFET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죠. 여기가 그러니까 P가 되고 채널 쪽이 P가 되고 이쪽 소스 이쪽 단자가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채널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P채널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호는 증가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채널이 쭉 이어져 있으면 감소형이 되겠고요. 이게 선을 두 개짜리로 그리게 되면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두르는 방식으로 이 방향과 반대쪽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작동하는 방식은 반도체가 이렇게 있고 메탈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N채널 MOSFET과 반대로 걸어주게 됩니다. 이쪽 세미컨덕터 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세미컨덕터 쪽에 이쪽에는 메탈 쪽에는 전자가 이렇게 모이게 마이너스 쪽 전자가 모이게 되고요. 세미컨덕터 쪽에는 이쪽 세미컨덕터 쪽에 있던 소수의 전공이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이렇게 채널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N타입의 MOSFET의 채널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서 채널을 만들어서 증가시키는 채널을 이어주는 방식이 N타입 엔한스먼트 모드의 MOSFET입니다. 따라서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쪽 채널이 N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채널이 기본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가 게이트에 전압을 걸었을 때 채널이 이어지는 방식, 이 기호가 N타입 증가형 MOSFET입니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이미 채널을 제조 공정상에서 채널을 만들어 놨다가 전압을 반대로 걸어서 채널을 없애버리면 감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타입 디플리션 모드가 되겠고요.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P 채널이 P가 되고 P 타입이 되겠습니다.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증가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P 타입이고 채널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감소형이 되겠습니다.